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우리 증시입니다. 네. 아, 코스피가 조금 내려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재검토 우려감 때문이죠. 반도체 투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연하게 좀 밀리면서 그쵸. 반도체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봐야겠죠.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걱정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트럼프의 말이지만 한쪽에는 수혜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추진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늘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도 있고요. 예. 거기에다가 재건주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요새는 AI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맞아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네.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종목들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습니다. 기다릴 것인가, 바꿀 것인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정말 문제로다. 깊은 고민이죠. 네. 자, 그러니까요. 랭키쇼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02325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채팅창으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 채팅창으로 보겠습니다. 서단께님, HJ 중고급이 제일 잘 가요. 요즘 수주주도 계속 들어오고. 그래요, 맞아. 그 조선주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네. 그중에서도 HJ 중공업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기간에 2배 넘게 오르지 않았나요? 굉장히 크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과열 종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그리고 윤기숙님 오셨습니다. 인사는 해야지. 두 분의 건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겨드리고요. 네, 그리고 랭킹쇼 시작하기 전부터 네. 오늘 코스닥이 상승으로 돌렸네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요새 바이오 종목들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를 반복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고식님께서 알테가 딱 4에서 5% 상승만 유지해준다면 수닥의 투심이 좀 살아날 텐데 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 지다맘님, 붕어빵님, 지아님, 월청님까지 반갑습니다. 눈은 그만 오고 장대양복이 내리소서 이런 주문을 외쳐주셨는데요. 월청님, 그런 진짜 희소식이 들려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눈이 와서 기분은 좋긴 합니다만 길가가 좀 진창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죠. 네, 교통상황은 네. 좀 많이 불편해졌는데 그래도 맞아요. 좀 바깥 날씨 보면은 마치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네. 게 좀 있죠? 새하얀 느낌이라서 오늘 좀 저희 주식으로 좀 네.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창밖 가끔씩 보시면서 어쨌든 이 시기를 버텨야 되잖아요. 네. 좀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지포님 오셨고요. 참외 박사님, 롯데에너지 네. 머티리얼즈. 지현님은 오늘 급등 종목이네요. 이스트 소프트 갖고 계시고요. 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고님과 민님. 오, 연서님도 오랜만에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당께님께서는 네. 창호행 오늘 결혼식 사회 보러 가시나 라고 해서 저도 봤더니 네. 딱 사회복장이긴 하네요. 근데 네. 그 평일에 그 결혼식을 하는 일은 잘 없지 않나요? 결혼식을 제가 해야 될 텐데 네, 말이죠. 그러게요. 작품 먼저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폭풍치포님. 네온테크 깜빡하고 안 팔았네요. 40% 수익을 놓치다니. 아하. 잠시만요. 폭풍주포님이 어제도 그 수익 맞아요.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있지 않았나요? 요즘에 투자 보통 아니신데요. 어제 그래요? 상한가 간 종목 한 종목 잡으셨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폭풍주포님 맞죠? 네. 그렇죠. 요즘에 보통 아니면 저한테 좀 기띔해 주시죠. 자, 그리고 담비님은 AP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온 것들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랭킹쇼 주제도 이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예상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키워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벌써 윤재커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죠? 첫눈! 첫눈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바로 이 시기! 첫눈을 주제로 시기. 해서 네, 알아보도록 왜요? 로맨틱하다고요. 로맨틱한 거 싫어요. 로맨틱해서 뭐 할 건데요? 근데 주제는 전혀 네. 안 로맨틱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로맨틱한 걸 싫으니까요. 갑니다. 누가 그렇게 로맨틱한 겁니까? 우리 좀 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는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호 앵커는 보면은 네. 저랑 좀 결이 되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랭킹 주제를 통해서도 저는 만약에 첫눈 했으면 네. 되게 로맨틱한 거 잡았을 것 같은데 역사학자 느낌이 좀 나요. 로맨틱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눈 기록입니다.
가장 빨리 첫눈이 내렸던 해는 네. 몇 년도일까요? 이겁니다. 아, 이거 뭐 지금 범주가 대단히 넓죠? 1948년 있고요. 어! 1980년대도 81년. 있고 90년대도 있고 2023년 모이고요. 그렇죠. 바로 지난해도 있고요. 네. 2003년까지도 있습니다. 각 시기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첫눈에 얽혔던 우리의 추억이라든지 그 시대를 한번 회상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48년이요. 어허. 오, 48년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도 한번 돌아보고요. 2000년대 초반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바로 지난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설이님께서 저 주제 정한 사람 티가 분명함. 아, 그렇죠. 네. 제가 사실 티가 맞아요. 네. 원래는 진짜 F였거든요. 코로나 시국 지나고 네. 지난해 정말 뭐 올해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T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어? 흑질백자님 81년생 아닙니다. 저는 86년생이고요. 자, 아영이님은 눈이 안 오고 비만 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아, 연서님, 연서님이 그 얘기 해주셨군요. 티가 분명히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수리님, 모르니까 찍어야죠. 서단께님, 1948년이면 준호님 태어나신 해인데, 그래요? 준호님이요? 48년생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명화님, 제주 이쁜 네. 해방 출근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주 반갑고요. 베리베리 대구님도 보이고, 도란뷰님도 인사를 주셨군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도 인사 말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정확히 정답을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저 연도에 얽혔던 여러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첫 번째 전문가 보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지아님의 종목인데요.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아주 강한 모습이죠. 어제도 뭐 플리토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은 단연 독보입니다. 우와! 아, 이거 더 올랐네요? 20%. 오, 20% 넘게. 오늘의 거의 고점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지금 2만 원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이 정도의 추진력이면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아님의 매수 가격이 17,720원이고요. 15%입니다. 꽤 긴 시간 고생을 했는데요. 매도 시점 좀 알려주셔요. 자, 고생하시다가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네. 자, 이스트 소프트 그런데 아시죠? 한때 정말 대단한 폭등이 그렇죠.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만큼은 아닐지라도 고생했던 만큼 수익을 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매수하신 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법 되신 것 같은데 드디어 수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네, 보유를 해야죠. 지금 팔 때가 살 때입니다. 팔 때는 사고, 살 때는 팔고, 팔려고 고민하고, 이익 나서, 조금 나서, 이것은 10년을 주식에도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면 살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주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애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애들도 조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왜 시세가 폭등했다가 조금 내려오면 그때 사가지고 손에 나가지고 본전할까요? 본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위험해서 그런 거죠.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투자자인 나가 위험해서 내가 보는 눈이 돈을 못 벌고 돈을 깨먹는 눈, 돈을 잃는 눈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돈 버는 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차트 공부도 하고, 파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공부도 하고, 그냥 인터넷도 잘 서툴고 못하는데 내가 주식을 돈 번다는 생각을 하면 잠깐은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잃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비즈니스 사업 모델, 이 사업 모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 회사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버는지 지금 돈을 까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회사도 실제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앞으로. 아니면 경쟁이 좋아서 앞으로 그 시대가 오면 빛을 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이 회사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동안 돈을 벌어놨는지부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 이스트 소프트 오늘은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식 급등하고 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란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빨리 팔아먹지 않는 거죠. 작년에는 아무 때나 작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한국의 투자자들이, 아, AI 반도체 관련 주식을 실질로 안, 챗GPT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빙이 나오고 할 때 작년 봄이었거든요. 2월, 3월. 실제로 챗GPT 공개는 22년도 11월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빙이 오픈되면서, 오픈 예정이 되면서 그때 작년 초예요. 그럼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아무 때나 엔비디아를 내 돈 수천억, 수백조를 갖고 찔러도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런 때라는 걸 알아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올해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봄부터 파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봄부터 슈퍼사이클 파동, 큰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관련된 주식 아무 때나 사도 손해나면 손절하지 않으면 이익을 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AI 반도체를 이용,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구축주. 인프라 구축은 26년도 AI 서브센터 거의 완료됩니다. 완공됩니다. 대다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26년도 이후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26년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 반도. 그러니까 주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AI 인프라 구축주는. 그래서 한미반도체 빠지고 한미닉스 빠지고 엔비디아도 이제 빠지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이미 변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주가 아니라 그 AI 반도체 인프라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초창기, 초기에 시세 초입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트 소프트는 기존에 줌닷컴이라는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이죠. 뭐 사람들은 줌 사이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엔 그냥 인터넷 하다 보면 갑자기 줌 사이트 들어가고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포털 사이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게임도 있고 관련된 솔루션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 사업도 하고 AI랑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고 자, 뭐 이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해도 이 기업은 동사는 영업 흑자를 못 냈습니다. 과거 2021년도 그냥 이때 당시는 AI 그 시대가 아니라 그냥 온라인 저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 여러 가지 앉아서 하니까 게임도 괜찮고 뭐 줌뿐만 아니라 관련된 워낙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IT 관련된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모든 게 해야 되죠.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21년도는 896억 매출액, 영업이 100억이 나서 엄청 냈죠. 그러면 이제 정상화, 코로나가 정상화 되고 나서는 이익을 못 내는 회사였죠. 원래부터 적자, 계속 적자죠. 50억, 50, 89, 70으로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흑자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가 성장하려면 AI를 접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접목하니까 지금 AI 접목한 게 지금 이렇게 내가 그 기업에 탐방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AI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주식 사든지 관심 있으면 기존부터 이스트 소프트 본 다음, 아, AI 서치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게 이제 서비스 하는구나. 그러면 잘 될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알지만 잘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지금 AI 이용하고 활용하고 접목시켜 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초창기예요. 이걸 접목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번. 최근도 이미 주가는 그 전부터 11월부터 이미 반전해 줬는데 자 지금 이렇게 급락 이틀 했다가 그럼 차익 요즘은 코스닥 종목뿐만 아니라 소형주도 대형주도 한번 일부가 차익 실현 급락을 해요. 하지만
차익 실현해도 이 사람들은 해도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AI 접목으로 그러면 기회죠.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늘 뭐 거래가 급등하면서 많이 실리고 있어요. 상승률 상위에 속하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AI 관련된 접목 가능 서비스 소프트웨어 회사들 한글과 컴퓨터도 오르고 보시면 오르잖아요. 이렇게 7%밖에 안 되죠. 한글과 컴퓨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마찬가지듯이 이것도 이제는 AI 전망에서 이제 흑자가 전환이 될 걸 본다면 아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주식이 뭐 주봉 차트 기본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2주 만에 4주 만에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테마죠. 너무 일찍 올해 1월 달에는 너무 일찍 간 거예요. AI가 아직도 접목해서 안 되는데 이제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간 거죠. 이슈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갔다가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업을 안다면 과거에 잘못 2023년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13,000원이나 이렇게 매수를 가만히 해놓고 나는 1~2년 기다리면 두세 배 남은 그때 팔겠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고점만 가도 13,000원 사면 세 배인데 언젠가는 고점 돌파하겠지. 시대가 이렇게 말르니까. 그러면 주식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유했다가, 내가 상가기에 17,000원이니까 목표가는 이제 지금은 실적 기준으로 목표가를 큰 의미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그런데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본다면 손절가를 내가 산 가격 매수가로 손절가를 정하고 지금은 62평선 한 번에 왔잖아요. 주봉 기준으로. 그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기본 목표가가 이렇게 됩니다. 단기적인 한 3개월 안에 한 뭐 실제로는 아니 한두 달 만에 끝나죠. 테마. 근데 보시면 25,000원, 29,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매물대가 여기 있구나. 6개월 매물대가. 6개월 아니 7개월 120 보겠습니다. 170개월로 보시면 9개월 정도 매물대는 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추세를 보면 거래가 워낙 많이 실리고 있어서 거래가 지난번 여기가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평균점 가격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를 24,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24,500원이고 손절가는 내가 산 가격 17,0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고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네. 단기간에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 관점으로 이제도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정말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동안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가요. 쏘고 있어요. 네. 마음 AI 갑자기 급등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도 점점 탄력을 급붙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 그리고 호걸님, 차고 윤재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다맘님, 드디어 마음이가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갖고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빛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님께서 오늘 출근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네, 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와. 막혔어요? 아침에 진짜 방송 저 펑크 날 뻔했어요. 그래요? 노량진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그나마 윗방향은 괜찮은데 강남으로 가는 방향에 아예 지하철 운행이 안 됐나 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막 카메라로 찍고 있고 통제하는 분들 와 있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헐레벌떡 뛰어왔던 아침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목이 자꾸 메입니다. 아침에 하도 뛰었더니 너무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숨이 막혔나요? 찬바람을 갑자기 막 들이마셨더니 목이 좀 아프기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프레젠트님 찐이야. 규숙님 윤재행 있잖아. 어머님 아버님 어때요?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노래가 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님 아버님.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정작 종목 진단은 많이 안 그렇죠. 보이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모닝글로리님, 첫사랑과 10년 후 첫눈 오는 날 경복궁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제 창호 앵커 사연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네. 첫눈이 지역마다 달라서 지나갔네요. 그 아이도 안 갔겠죠? 안 갔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계속 또 종목 진단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참 힘든 종목입니다. 가지가 시롤님의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10% AI 시대에 반도체 종목으로 포트에 넣었는데 한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가 필요할지 전문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썼어요. 이 종목이. 오늘이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미반도체 생각하시면 작년에 이 종목이 진짜 크게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겨울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정말 힘없이 반등도 거의 안 나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11만 5천 원대, 지금 7만 원대 지금 현재가가 머물러 있으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해당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만약에 빨리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선절하고 오늘 바로 AI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가는 게 회복이 빠를 걸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차트 매매라든지 단기적 매매 실력을 갖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주식이 많이 올랐네, 내 눈으로 올랐네, 다시 빠졌네, 좀 싸졌네,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신다면 또 새로운 종목과도 또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미국 주식은 그냥 AI 반도체 시대에 오면 그냥 세계적으로 제일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AI 반도체 1등주, 실패 없는 1등주,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세계 AI 반도체 1등주가 누구지? 그러면 엔비디아라고 다 압니다. 누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면 이야기해줘요. 그죠? 그럼 작년 말까지 아무 때나 사도 3배입니다. 3배. 내가 차트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상관없어요. 그죠? 그 정도는 이게 진정성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 주식이란 게 이렇게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5만 원대에서 많이 비중 축소, 5만 원대 사신 분 계속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행보를 하다가 다시 돌파를 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사면 주식은 초기에서 시작할 때 사야 돼요. 여기나. 근데 이때 당시는 AI가 아니라 여기는 AI 반도체 수혜주니까 장비주로.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만 원대, 2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5, 6만 원에 사면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 6개월 동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한 3개월이 가지고 있는 홀딩에 한계점,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국은 한 11개월 되고 우리나라는 3개월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거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주식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럼 다시 돌파해서 한 7만 원 가면 재매수 하면 수익은 나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초기에 사야만 돈이, 그러니까 주식을 보시면 항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사면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남들은 돈을 많이 먹지. 사실 여기서 갖고 있는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사봤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당연히 5, 6만 원 내려오는 거예요. 반타장 기본, 장비주가 실적이 폭발하고 나올 때 그때부터 거의 60%대는 빠집니다. 그러면 60% 빠지면 이게 20만 원 정도니까 8만 원 정도 빠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왜 12만 원, 13만 원 사고 12만 원 사고 11만 원 왜 사야 돼? 이거 8만 원 이하로 오면 6만 원대, 7만 원 오면 사면 돼. 지금 정도 샀을 때는 낙폭 가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실적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가면 12만 원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산 단가가 11만 5천 원 뭐 이렇게라면 본전은 간다는 얘기죠. 그럼 난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허송세월 보내는 가장
방법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미리 갈 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현금이 가장 안전한 게 현금이 위험한 거예요. 그냥 갈 때 사야, 내려올 때 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이게, 실적이 나빠서 지금 나쁘게 설명한 게 아니라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내년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생겨도 이 주식, 이 기업에 26년까지 반도체 서브센터는 계속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이 나오면 지금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 사야 될 매수 세력이 실종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판사 만 원대 사신 분 지금 팔아도 다섯 배고요. 여섯 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면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것도 와 이렇게 내려올까? 공매도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 업한 건 나쁘지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때 당시는 미래 업황을 잘 몰라요. 전문가들. 그런데 한번 시세가 큰 시세 나온 빠지면 잘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바닥에서 50%도 잘 안 올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AI가 엔비디아도 이제 매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경쟁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테슬라도 올해 사면 내년부터는 뭐 AI 반도체 절 덜 살 텐데, 그러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할 때 팔아야 되고,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기, 뭐 기본적으로 보면,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12만 원 정도 내외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 매수가는 갈 수 있고요. 내년 정도까지 들고 안 있다가 본전감 파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만약 손절가는 뭐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손절하고 싶으면 한 7만 원, 이번에 저가, 7만 5천 원 깨면 손절해서 다른 거 가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시세에 초입 시작하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뭐 적자 기업인데 이스트 소프트를 엄청 좋게 설명했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저는 이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입니다. 전략 매도.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이런 거 이익도 못 내요. 그죠? 그래도 지금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지금까지 계속 적자에서 4년, 5년 동안. 그래도 지금 들어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3만 원. 그거 지금은 AI 소프트웨어에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2만 2천 원, 뭐 3만 원 이렇게 또 사상 고점 돌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기술적 매매는 차트를 배워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장기는 보유하시고, 목표가 11,500원 정도, 11만 정도로, 다음 손절가 7만 5천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가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이런 채팅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 앵커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 저희도 미처 몰랐는데 저희 상담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평당가 부근까지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최근에 저점 부근인 7만 5천 원 부근을 깨게 된다면 손절라인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자, 고조 사토루 님, 저도 최병호 전문가님 의견 많이 좋아요. 네. 깔끔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 크게 돼요. 라고 또 호평을 남겨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전문가께서 물집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근데 뭘 잘하라는 거예요? 랭킹 주제? 몰라요. 뭐든 잘해야죠. 그걸 꼭 그렇게 한딱 집어하냐? 잘 좀요. 뭐든지 잘해야죠. 자, 그럼 잘하기 위해서 네. 첫눈 내렸던 해. 요거 공개 하나 네.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눈이 가장 빨리 내렸던 해를 이 중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네. 골고루 시대배 분포를 시키면서 골라 잡아봤습니다. 1, 2, 3, 4, 5위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5위 한번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첫눈이 가장 늦게 내렸던 해입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1948년이었습니다. 네. 이때 여러분 첫눈이요. 12월 31일에 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한 해가 다가도록 눈이 안 온 거예요. 오! 오매불만 기다렸겠죠? 눈이 이번에는 안 오나 봐. 그렇지만 결국은 왔습니다. 와. 언제요? 마지막 날이요. 관측 역사상 네. 가장 늦게 첫눈이 내렸던 해가 1948년.
48년이었습니다. 오, 그렇죠. 관측 역사상 마지막 날을 이길 수 있는 날은 없어요. 정말 특별하죠? 네. 1948년. 만약에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왠지 48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눈 오는 날은 로맨틱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마지막 날이니까 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로맨틱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 영어 교육이 그렇게 됐을 시절이 아니니까. 로맨틱을 한국말로 네. 대처한다면? 낭만적이라는 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후에 한번 공개를 네. 해드렸는데 이종범 전문가께서 정신 차리래요. 정신 차려. 지수 밀려. 자, 그러면 지수가 밀려선 네. 안 되겠죠. 종목 이야기 좀 잠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일지 지금부터 미라네코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일본 증시가 0.8%, 대만 각권 지수도 역시 0.86% 하락세 눈에 띄고 있고요. 중국장이 올라갑니다. 우리 장은 흔들림을 보여주면서 혼주 양상 띄고 있는데요. 오늘 장 검색된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56,400원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재차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우리 장뿐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됐던 비벡 랄마스와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기업인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면서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막바지의 수법들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계약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삼성전자의 하락, SK하이닉스 좀 더 하락하면서 4.4%의 내림세, 17만 원 선, 최근에 지켜줬던 이 선을 좀 깨고 내려서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4.8%의 오름세를 띄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오름세를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 11일 이후에 13거래일째 네이버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장 계획. 이러한 것들 그 아침에 모닝 리포트에서도 여러 번 좀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자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네이버가 이런 AI 관련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공개를 했는데요. AI 기술, 검색, 콘텐츠, 쇼핑 등을 기존 서비스 간 연대 강화하고 AI를 접목해서 수익화를 해나간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AI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네이버 주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A럭스의 주가는 오늘장 29%까지의 상승으로 고점을 기록했다가 현재는 10.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7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원선이 쉽지가 않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흘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드론의 뇌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FC라고 하는데요. 이 FC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로 미국 쪽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북미 드론 시장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대표의 이야기를 제가 어젠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닛은 소폭의 상승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은 새롭게 나온 게 중남미 지역 최대 의료기관 체인 살루드 디그나라는 멕시코의 최대 의료기관에 AI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대북주가 모처럼 만에 상승을 하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10월부터 이렇게 그리고 7월에도 이렇게 상승을 나타냈었는데요. 10월까지, 대선 이후까지는 조금 심심한 듯 하다가 오늘장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다만 이 튀어오른 것이 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7%까지의 상승, 시초가보다 밀려내려서면서 19% 현재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3.5%의 상승,
30만 8천 원, 30만 원 지지를 하고 있고요. 3빌리언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던 이 종목이 오늘장은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마젠과 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희귀병 의료시장, 진단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AI,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가운데 이쪽으로 또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오늘장에 장대 양봉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정말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매기 확산 오늘장에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는 짓눌린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쪽에서 이런 엔비디아나 반도체는 좀 약화되고 AI 소프트웨어 쪽에 매기가 강해집니다. 간밤에서는 이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AI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인데 상승이 나타나고요. 이 밖에 뭐 애플로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상승을 기록하면서 AI 소프트웨어, AI 광고주들 미국장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데 미래셋 증권에서는 하드웨어 대신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미국장의 수급도 점차 전환이 되고 있다. AI 수급, AI 수익화 논란이 지난 7월에 있었는데 이 이후에 최근 들어서 부쩍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 나오고 있고 각국의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의 주가는 0.5% 상승 기록하면서 드론주의 오름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드론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전 투기보다도 드론이다라고 극찬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 27%까지의 상승으로 2만 1,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1%대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뭐 오늘 이슈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큰 건 아니고요. 주가에 영향을 크게 안 주니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1.7%의 상승 현재 나오고 있는데 8,391억 원 규모의 울산급 배치 1, 2번 함 건조사업 수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난티 대북주 가운데서 이 종목도 12%, 우크라이나 재건주 SY 스틸텍 좋은 추세를 이어가면서 3% 후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17%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이 밖에도 위츠, 에코프로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네온테크가 오늘장에 1%의 하락세로 전환돼 있는 드론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SY 스틸텍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 종목 고점 경신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주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차익 실현해야 될까요? 자, 앞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네. 제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자, 전문가님, AI 소프트웨어 주 오늘 오전에도 강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매수세가 더 붙습니다. 단기간에 정말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 현재는 뭐 기본 비중을 워낙 소형주 적자기 많기 때문에 관련된 급등주들이 그래서 한 20% 비중 뭐 이렇게면 2천 한 종목에 최소 2천만 이상은 금지고 소형주들은 적자기업은 그래서 이렇게 한 2천만 원 20% 비중은 뭐 오늘 질러도 물리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는 그런 시점이다. 지난번에 제가 이래서 뭐 로봇주다 그러면 로봇주 급등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휴림 로봇 막상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즉 시세의 초입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은 AI를 접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I를 접목하는 이제 접목해서 매출액이 조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물료도 가지고 있어도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이익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항상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식은. 자, 그러면 이 폴라리스 AI다 그러면 작년에 영업 흑자 냈다가 지금은 적자, 상반기 적자지만 회사도 크진 않아요. 작은데
근데 시스템 통화하고 솔루션하고 이제 AI 접목한다든지 아까 뜨는 이스트 소프트도 뭐 관련된 플랫폼 AI 플랫폼도 한다든지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과거의 고점은 저 위에 있잖아요. 2006년도 4,500원. 아, 그럼 AI 접목 때 이 4,500원 돌파한다는 그런 시대가 있으면 당연히 밑에 3,000원대 사면 3배는 수익이 나잖아요. 만약 여기서 돌파한다고 이때 만약 그때 AI 시대를 예측했다면 아니면 최근에 작년부터는 충분히 하잖아요. 2014년 AI가 앞으로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 작년부터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회사만 안 망하면 3배는 먹잖아요. 주식이 이렇게 쉽습니다. 소형주를 할 때도 항상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식을 바닥권에서 사서 보유하면 돼. 비중 10%만 사도 내 전체 계좌를 1억 중에 1000만 원 사도 1000만 원 1억이 되는 그 1000만 원치가 그게 바로 초입 구간, 즉 시세의 초입이다. 아니면 시대 흐름의 초입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면 이제 바닥이 시작하니까 이럴 땐 리스크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손해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적자 기업이니까 많이 사면 안 돼.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해서 적당한 금액,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도 항상 초입에서 해야지 늘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미국 주식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오늘 또 어저께 250%는 오늘도 60% 올랐어요. 제나테크 드론 1등주입니다. 드론 전쟁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이틀 만에 대여섯 배 올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전체에서 제가 작년에 엔비디아만 얘기했는데 올해는 테슬라만 얘기했는데 잘 안 가잖아요. 보세요. 안 가죠. 그죠? 근데 보시면 요즘 끊임없이 서비스 나오고 추세 상승한 세일스포스부터 해서 이렇게 AI를 접목하는 뭐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중소형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AI 인프라 구축주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형 사놓고 조금씩 사놓으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또 그 이후의 세상을 본다면 또 로봇주도 지금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도 제가 뭐 진단쇼에서 지난주에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 뭐 이제 삼성 옵션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분이 저 위에 사서 17만 사 여기 14만 있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이젠 판타지 때서 어차피 본전 가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는 좀 선행적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은 AI 관련된 접목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은 사면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 비중, 전체 비중의 10%는 반드시 뭐 AI 관련된 접목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뭐 로봇주라든지 그런 주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도 제가 10월 중순에 히든카드 추천하고 그랬는데 보시면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에서 보시면 코스피 100 중에서 대형주 중에 보면 특별한 원형주 읽어서 뭐 밸류업된 그렇다 치고 요즘은 카카오도 이렇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오르지 네이버는 20만대 갔어 이미.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신 분들 마찬가지고 보세요. 그죠? 여기서 있다가 겁나 이거 그 쭉 가자. 그죠?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네이버도 카카오도 이제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시간이 온 거죠. 물론 아직 초입 단계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그런 업종.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전지만 계속 바닥에 왔다고 집중하면 아직도 내년에 업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I 접목된 기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초입이어서 매수의 타이밍이 괜찮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어요. 상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채팅창에도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갖고서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토크랑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왜 웃음이 터지셨죠? 아 이게 여러분 아마 못 들으셨을 네. 텐데 지금 윤세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웬 방구 소리가 나가지고 부부부 가는 소리가 나가지고 네. 보니까 의자가 약간 말려있다가 다시 돌아왔나 봐요. 못 들었어요? 지금 저 일부러 방구쟁이 만드시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못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부부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아, 아닙니다. 순간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아스널치고님, 아 일부러 보내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렸는데 이 마이크에 들어갔을까봐 싶어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괜한 말을 했네요 제가. 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랬습니다. 잘못했죠? 자, 네. 자 그러면 오늘 레키니초 주제 요거 4회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이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주제를 갖고 방귀 얘기를 하다니 제가 참 아니, 뿡뿡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몹쓸 이야기를 예. 자, 그 가장 빨리 첫눈이 내렸던 해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눈이 늦게 내렸던 때가 1948년이었습니다 네. 관측 역사상 가장 늦게 내렸던 12월 31일에 첫눈이었죠. 자, 그러면 4위는 이 중에 몇 년도일까요? 4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4위는 바로 네, 2003년. 여러분, 지난해 11월이 아니라 지난해는요. 12월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12월 8일이 첫눈이었어요. 2003년인데요. 2003년? 지난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3년. 2003년이면 20년 전인데 제가 말이 잘못 봤네요. 아, 제가 지금 방구에 집중하지 마시고 랭킹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사고를 쳤군요. 아, 그 그래가지고 지금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4위 2003년이었습니다. 저 때는 12월 8일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11월 말에 내린 거에 비하면 달이 좀 다르게 나왔죠? 자 그러면 3위까지 알아봤으니까요. 3위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공기청정기 없냐고 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없고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자꾸 진짜 네? 오해하니까 이거 하지 아니요, 마세요. 지금 벌레가 자꾸 날아다녀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군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7,700원에 10%입니다. 욕심내서 수익까지 볼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다 마찬가지겠죠. 주가가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히 다강세입니다. 와, 오늘 양봉을 꽉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수익권까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특히 이제 오피스와 관련된 이런 이제 AI 소프트 클라우딩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 이제 테마를 이뤄가지고 올라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네, 그 올라가는 건 테마성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부분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할까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까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계속해 가지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기조를 타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여줄지 아니면은 단기 차익이 또 나올지 예, 물론 이제 뭐 완전히 꺾이는 거는 조금 더 기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계속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들고 있기에는 테마이기 때문에 예, 불안하죠. 그래서 뭐 테마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때 대충 봐가지고 호가창도 보고 뭐 거래량도 보고 거래량 일단 터졌네요 한번 거래량도 보고 하면서 뭐 대응을 하시겠지만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단 좀 급등이 나오면은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달에 고점이 7,45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런 데들이 이제 보통 저항이 됩니다. 7,400원 넘어가면은 탄력이 좀 떨어질 걸로 좀 봐야 되겠고요.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그래도 손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본전가까지 올라가면은,
예, 본연가 부근에서 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노선은 5일선으로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드렸습니다. 아, 정말 오늘 화제의 종목군 바로 단연 AI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웬만해선 AI자 붙어있으면 오늘 다 급등이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탄력을 붙이는 모습 폴라리스 오피스 신기술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채팅창을 보러 가고 싶은데 차마 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 지금 너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방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중에 네. 제가 정말 웃겼던 게 미미청님께서 방구의 추진력으로 주식이요 네.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붕붕 끼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주식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네. 소리까지는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럼요. 오. 딱 빼서 마이크 딱. 아, 근데 그러면 왠지 방통위에서 신고 들어올, 불려갈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게 말이야, 방귀야 네. 라고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코끼리님, M83 이런 뭐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고 네.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코끼리인데 이제 손실 다 극복하고 앞으로는 장밋빛 전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으로 계속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웨이다운 하데스타운인가요? 하데스타운이라는 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11,08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산 주식인데 2, 3년을 보고 보유할까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장기 보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고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좀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흐름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 보신다면 작년 11월 이때쯤이랑 오늘 주가 흐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8,900원대부터 1년 사이에 그래도 12,000원대까지 좀 추세를 올려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지금 일단 뭐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40%가 잘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고 또 이번에 올해 인수한 광고 대행 업체들이 있어요. 아인스 미디어 앤 웰 커뮤니션즈 이런 데들이 실적이 이제 나오는 업체들인데 이런 데들이 이제 그 3분기 때부터 이제 연결로 반영이 됐거든요. 예, 광고 분야가 그렇게 뭐 전망이 나쁜 분야가 아니고 또 이제 지금 성장해가는 업체들을 인수를 했고 또 이제 이 신용 부분도 사실은 전망이 나쁜 부분이 아니죠. 신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제 중요도가 또 높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신용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이제 점유율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2, 3년 보유 5%. 진짜 2, 3년을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예, 그러면은 저는 뭐 장기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로 2, 3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한 3천 원까지 뭐 보고 2, 3년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적당히 예, 어느 정도의 기간 정도 한 6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한 13,500원 정도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요 정도를 목표가로 하시는 게 뭐 적당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요. 5%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너무 비중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뭐 가능하다 보입니다. 예, 추가 매수도 지금 상황에서 오늘 이제 다시 박스권을 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2,000원 위쪽에서 마감이 되면은 5% 정도 더 늘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종가가 12,000원 이상에서 마감이 안 될 경우에는 한 2, 3일 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러면 한 11,800원 정도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보이고 어쨌든 뭐 장기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 23,500 원 정도, 그리고 중기라면은 13,500 원에서 14,000 원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평가 정보 살펴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조금 더 길게 보유하고 싶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2, 3년 정도 보유하시는 것도 좋지만 6개월 정도 본다면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 목표가로 적당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 종목의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스 이야기 평가 정보를 네. 살펴보는 동안에 아임 리얼님이 바로 받아주셨군요. 차고 윤쟁 나이스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증가 신청 해피아이님께서 사피엔 반도체를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직 2시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도 남아있습니다. 종목 증가 신청 계속 해주시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02-325-8200으로 전화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오늘 오후장에 저희가 랭킹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다시금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 약간 좀 안타까운 게 0.6% 하락인데요. 아, 조금 우려감이 들기도 합니다. 2,500 지금 4포인트거든요. 네. 조금만 더 내려가면 2,500선이 깨질까 봐 싶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쪼록 2,500선은 지켜주고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코스닥도 지금 정확히 보합입니다. 6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ADH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가 보죠. 우주항공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매수 가격이 45,600원이고요. 20% 비중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설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수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그러면 저때군요. 네. 수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크게 손실이 났다가 다시 수익이 났다가 현재는 본전가로 와 있어요. 정확히 31,600원 저점 찍은 바로 직전에 그 주가 수준이군요. 자, 그러면 31,600원까지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52,700원까지 보신 겁니다. 자, 세트레가이. 최근에는 우주항공주들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한 번 더 큰 도약이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주항공주 바로 세트레가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이제, 글로벌 그 우주항공의 선두주자인, 앨런 머스크가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국가인, 이제 미국 행정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앨런 머스크라는 그 이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주항공주들이 한 번에 꺾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계속해가지고 때되면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뉴스 바람을 타고 또 한 번씩 또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좋을 때는 리포트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지만은 이 회사도 보면은 이제 3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게 물론 호재거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거든요. 그러지. 올해까지 지금 3년째 지금 적자인데 과연 올해 흑자 전환이 될지 또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뭐 그 우주항공 쪽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라는 게 위성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나쁘지 않은 업체로 이제 보고 있고 어쨌든 우주항공주들이 올라갈 때는 이 회사는 뭐 당연히 올라갈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진 않게 봅니다. 단지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테마 바람이 이제 꺼져버렸을 적에 또 주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3,000원 정도 깨지면은 거기를 이제 좀 마지노선으로 하셔야 돼요. 거의 깨지면은 일단은 좀 매도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43,000원. 그리고 안 깨질 경우에는 그냥 들고 계시면서 55,000원까지도 한번 가지고 있을 만하다 이렇게 그 위쪽이 더 룸이 더 크고 아래쪽이 밑으로 이제 가격이 더 적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유하시고요. 예, 43,000원 마지노선으로 해서 목표가 55,000원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살펴드렸습니다. 아, 윗방향으로 바라볼 여지가 더 크네요. 네. 아래쪽으로는 43,000원을 이탈했을 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윗방향으로 본다면 55,0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채팅창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2시에 또 시장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어김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라는 이첼리님의 이야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예전 같으면 저는 20대 때까지만 네. 해도 눈이 오면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신나기만 했는데 요 몇 년간은 눈이 오면 짜증이 먼저 나더라고요. 왜요? 출퇴근할 때 그냥 바지도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눈이 또 많이 쌓이면 그것도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는 참 저도 어른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요 3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첫눈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첫눈이 내렸던 해 이 중에서 순위를 골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 알려주시죠. 3위는요? 1994년이었습니다. 12월 4일에 이때는 첫눈이 네. 내렸다고 하네요. 자, 1994년, 벌써 1994년이면 30년 전이죠.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응답하라 1994. 여러분, 199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죠.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주식 그때도 하셨나요? 30년 전, 그 시절을 상상해보면 참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쯤에서 또 종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미라앵커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관심 종목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코스닥은 0.1%의 플러스 지키고 있습니다. 690선이고요. 코스피가 2500선에 대해서 일단 오늘장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IT주의 조정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1시간 사이에 또 검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6% 하락으로 삼성전자가 56,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을 한 이후에 4사주 매입 이슈와 함께 바닥을 찍고 반등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21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우상향 하다가 2선을 좀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SK하이닉스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 후반으로 빠지면서 168,3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모두 AI가 들어가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21.5%, 폴라리스 AI 상한가, 이스트소프트 27%, 네이버가 4%까지 상승, 마음 AI도 15% 오름세를 띄면서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기가 이동한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인가? 우리는 좀 사이즈가 작긴 한데요. 미국도 하드웨어가 사이즈가 더 크긴 하죠. 그런데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아마존 등 이런 종목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3%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6,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아까와 좀 비슷했고요. M83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끼리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인데 갑자기 이 종목이 움직이네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재료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감독이 제작하는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메인 VFX 제작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차세대 감독이 만드는 블록버스터 동지도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VFX 제작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VFX 기술력 입증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 콘텐츠 시장 가운데 하나인데 그동안 코로나19 이후에 진입이 녹록치 않았는데 쾌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19%까지의 강세를 띄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X의 글로벌 미디어 공식 대행사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X 공식 대행사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또 AI 쪽에 소프트웨어를 좀 내놓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오늘장에 20% 가까운 18%의 강세를 띄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10위권 아래에 한글과 컴퓨터 현재 6%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의 주가는 2%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의료 AI 루닛은 힘을 쓰지는 못하는데요. 소폭의 상승. 대신에 AI 소프트웨어 셀바스 AI, 이것도 의료 AI죠. 의료 AI 셀바스 AI가 1.18%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3빌리언 그리고 에이럭스,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 쭉 검색이 되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SP소프트가 3% 플러스. 이 종목은 초반에 좀 잘 움직였었는데 지난 금요일장부터 큰 폭으로 움직였다가 상승 탄력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메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1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물류나 뭐 제조, 2차 전지 검사 이런 쪽으로 적용해서 다양한 산업에 제공을 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PO를 하면서 로봇 기술 개발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의 실탄을 IPO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쭉 봤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확산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재료 나와 있는 종목 등등 이렇게 있었는데요. 질문은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조선, 우크라, 재건, 남북경협 이들은 오늘장에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여기에 로봇을 붙여보겠습니다. 로봇주까지 이 가운데서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 말씀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신고가 나오고 있는 섹터들도 있습니다. 조선과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에서는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로봇까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붙여봤을 때 지금 봐야 되는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가지 섹터 전부 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련 섹터들인데요. 조선 쪽은 이제 실적을 물론 물리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조선 그 군함들 이제 유지보수하는 건이라든가 뭐 건조하는 건 같은 것들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바람이 좀 불고 우크라 재건이야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있고 남북 경협도 트럼프 관련이고요. 예, 로봇주도 사실 그 앨런 머스크가 뭐 약간의 뭐 도화선이 됐다를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네 섹터 전부 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어쨌든 1월 초 정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가 꺾이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시세가 꺾이지는 않는 거지 그러면은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우상향이다. 방향성 있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마 바람이 불고 있는 거라서 테마라는 것은 늘 그렇게 변동성 있게 이제 움직이면서 시세가 죽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선 실적을 물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은 벌써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신고가 영역까지 다 올라왔고 신고가를 쓰고는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피팅주라든가 기자재주라든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요. 조선 쪽은.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한국 에버다임은 오다가 지금 약간 정체돼 있지만 소형주들 뭐 오늘도 보면은 SY스틸인가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뭐 소형주들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쪽도 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오늘처럼 빠지는 날 좀 잡아두면은 내일은 또 반등 나오면은 뭐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계속 그런 섹터다 봐야 되겠고 남북 경협 쪽은 이제 새롭게 좀 형성이 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세가 뭐 한 조금 강하게 가는 게 한 2, 3일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쪽은 제가 신생 그 산업이 뭔가 좀 이제 커질 만한
예, 그런 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은 로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예, 로봇과 자율주행이 앞으로의 새로운 그 전체 이제 그 글로벌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쪽은 로봇과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은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로 또 우크라 재건도 계속 트레이딩 남북기업도 트레이딩 정도로 뭐 접근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를 뭐 당장에 지금 봐야 할 섹터 글쎄요. 그 당장에 봐야 할 섹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딱 짚기가 어렵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 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네 가지 섹터 모두 트럼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섹터들 중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 가보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 나온 김에 보니까 이 후반으로 갈수록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가 너무 강한 맞아요. 것들이 많아서 잘 안 보이는 뿐이죠. 로봇 관련주들 지금 일제히 다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점점 힘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자들 퇴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다행인데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퇴근길에 네.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시장만 괜찮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금 나쁜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네. 지수가 아까 자꾸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 더 떨어지진 않는 모양새인 것 같네요. 현재 2507포인트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이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2500이 네. 그래도 깨지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네. 또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가 아니라 전화로 상담해 주신 분인데요. 뒷번호 1554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볼 거고요. 5만 5천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5만원대로 이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대감을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올 만하면 다시 내려가고 있는 섹터가 또 이쪽 섹터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5만 원까지는 우선은 올라와 있습니다. 5만 5천 원까지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라는 게 뭐 단기간에 지금 마무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뉴스 나올 것들이 이제 좀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올라갈 걸로 보는데 단지 이제 지금 이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에 테마가 시장에서 지금 완전 테마 장세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예, 뭐 주목받는 테마냐 그러면은 다른 테마들이 너무 워낙 세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뭐 그 AI 뭐 소프트라든가 뭐 여러 군데들이 지금 뭐 남북경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주목을 받지 못하죠. 근데 테마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아마 돌 겁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쪽이라든가 AI 테마 쪽에서 매기가 좀 빠지면은 또 이제 뭐 이쪽에 대한고래 쪽으로 갈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쪽이랑 순환매가 돌 만한 그 시점. 그러니까 AI나 남북경협 쪽에서 돈이 좀 빠질 만한 때 그때 이런 이제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쪽에 뉴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올라갈 만한 일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기회가 발생을 해야만 이제 그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쯤 테마가 더 붙어가지고 간다 이런 거를 딱딱 잡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간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왕고래 쪽에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뉴스도 나오겠지 하고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5만 5천 원까지는 뭐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봐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보유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만 5천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6만 원 윗단으로도 보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하는 동안에 시장 걱정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데요. 네. 자, 고고씽님께서 아, 밀린다! 2시 15분에 갑자기 하셔가지고 불이 났게 봤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깨는군요. 아, 이탈을 하는데요. 2502포인트 네. 지나고 있습니다. 2500선은 되도록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네. 690선이 아슬아슬하죠. 맞습니다. 지금 하락으로 조금 네. 돌려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서당깨님 갖고 있는 종목을 저희가 봐드린 건가요? 코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자, 그리고 붕어빵님 봉진쌤이께 손절하고 왔어요. 지금 종목들의 네.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손절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종목마다 진짜 고생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계속 또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해피아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 이거 부르군요. PSK로 가보죠. 자, PSK 매수 가격이요. 21,000원에 10%입니다. 자, 사실 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비슷비슷하죠. 아, 보시다시피 PSK도 상반기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7월 11일 39,100원까지 아주 상반기에 순조롭게 올라간 그림이 보이죠? 근데 마치 산을 그린 것처럼 주가가 계속 내려와서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딱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했을 때 매수하신 거예요. 전혀 높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한 계단 또 내려왔습니다. 네. PSK, 이거 뭐 문제가 있는 종목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PSK입니다. 아, 이쯤이면 올라갈 법도 한데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PSK,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PSK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100%로 보죠. 네, 이 종목은 뭐 반도체 그 업체 중에서 수익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탑급입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상반기만 이제 90%가 넘게 영업이익이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541억인데 올해 상반기만 733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는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내려오는 게 아니죠. 예, 당연히 이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매도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침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이 종목은 뭐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예, 분명히 이제 또 그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단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언제쯤 이제 반등을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언제쯤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바닥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PSK도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17,000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의 뭐 바닥권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1년 선행 PR이 지금 6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뭐 9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 정도, 5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충분히 뭐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관세 그 반도체 보조금 지급하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뭐 이제 빠지는데 그런 것들 다 지나갈 일들이죠. 예, 지나갈 수밖에 없고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충분히 반영될 만큼 주가는 많이 빠졌고 하기 때문에 또 이 회사는 이 회사 장비가 없으면요. 스트립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세 공정을 하지 못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뭐 어느 회사도 이 회사의 장비 없이는 미세 공정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그 회사입니다. 지금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1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좀 더 사세요. 그래도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를 굳이 정하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해서 한 3만 원까지 목표가 정하고 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는 제가 탑픽으로 뽑는 종목이니까요. 충분히 보유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SK 살펴드렸습니다. 불목사 시간에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던 PSK였는데 뭐 믿어 의심치 않는다
100% 확률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흔들림이 있어서 마음이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PSK 지금 이 힘든 구간만 조금 견뎌내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 PSK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그렇죠. 빨리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채팅창에 내용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반도체 종목들이라든가 IT 섹터에 대해서 오늘 조용히 혼자서 외롭게 매도하시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맞아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유독 강한 거죠. 맞아요. 사실 그동안 정말 이미 고생을 많이 했던 네.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크게 내려갑니다. 참 마음 아픈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위로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도 시간 맞춰야 되니까 오늘 레키쇼 주제죠. 첫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장 빨리 첫눈이 내렸던 애가 언제일까요? 이거든요. 자, 그러면 1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해였는지 네. 아니면 1980년대로 돌아가는지 알아보죠. 자, 1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요? 첫눈이 가장 빨리 내렸던 해는 바로 1981년이었습니다. 10월로 가나요? 네, 월이 바뀌었죠. 저 때는 10월 23일에 첫눈이 내렸답니다. 와, 10월 달에 눈이 내린 거면 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죠. 네. 한 가을에 바로 첫눈이 내렸던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측 역사상 저 때가 가장 이른 첫눈이었다고 합니다. 자, 1981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023년 11월 17일에 첫눈이 네. 내렸다고 하네요. 1년 전 이날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왠지 오래된 것 같은데 작년이 올해보다 첫눈이 더 빨리 맞습니다.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까지 다 풀어드렸고요. 자, 지금 시장 잠깐 볼까요? 코스피가 2503포인트 지나고 있고 네. 코스닥은 692포인트입니다. 둘 다 좀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현명하게 잘 대응하셔서 오늘 장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